동전 마술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뭐꼭 동전 마술은 아니고요. 뭐 반지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마술인데요. 일단 저는 동전을 가지고 먼저 마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100원짜리. 잘 보시면은 1999년도짜리입니다. 맞나요? 네. 네. 여기다가요. 뭐 앞이든 뒤가 됐든 아무 때나 사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무 때나. 사인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잘 보시면 K라고 사인을 하셨어요. 자, 일단 보시면 동전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실크가 있는데요. 뭐 실크 보시면 이렇게 뭐 앞뒤 이상 있나요? 뭐 전혀 이상 없는 일반 실크죠. 자, 그리고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전이 있는데요. 자, K가 써져 있는 동전이고요. 제가 이 동전을 중간줄에다 이렇게 해서 잘 집어넣겠습니다. 손좀 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동전 보이시나요? 동전 여기 안 보이시죠? 근데 만져지긴 하시죠? 예, 그 동전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뭐죠? 통이요. 네, 통입니다. 예, 통인데요. 아, 여기 동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들고 계세요. 자, 동전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놓으면 동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동전이 사라졌습니다. 네. 동전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직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쭉 열어보세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아직도 열고 계십니다. 예, 드디어 열렸어요. 보시면은 안에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사인한 동전 맞나요? 자, 네. 손좀 펴보시고요. 네,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어요? 1999년도짜리 K가 써져 있는 동전입니다. 맞죠? 참고로 아까도 열었을 때 느꼈겠지만 어때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이 오래 걸리는 곳에서 일단 이 실크 안에서 동전이 사라지고 이 오래 닫고 오래 열어야 되는 이곳에서 동전이 나왔다는 아주 신기한 말씀입니다.